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입니다. 자, 3월 23일 시장에 대한 특징과 내일장 관심 종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2700포인트를 오늘 시장 다시 한번 더 돌파를 해내면서 지금 어디까지 올라갈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고, 자,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시장을 이끌고 있는 키워드 두 가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내일장 관심 종목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2700포인트에 대한 돌파, 어디까지 상승할까? 자, 지금 현재 이제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 요인과 국내적인 요인을 한번 적어 봤습니다. 일단, 국내 시장에서 1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있다는 거죠. 실적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이슈화되면서 우리가 이제 인플레이션이 과연 기업들의 실적이 어느 정도에 대한 영향을 줬을까에 대한 부분이 지금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서 지금 미국 증시 대비해 가지고 국내 증시에 대한 반등폭이 강하지는 않거든요. 미국 장이 상당히 간밤에 2% 나스닥이 가까이 올랐음에도 이제 불구하고 국내 증시 그 정도로 오르지는 못했다는 거죠. 아시아 증시에 대한 여파가 미치고 있는 긍정적인 여건이 분명히 오늘 형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는 그만큼 강하지는 않았다. 자, 또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 요인 중에 한 개가 바로 이 금리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현재 이 금리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뭐 제롬 파월 의장이 얘기하는 것이 0.5% 5월 달에 인상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전쟁에 대한 키워드도 지금 불확실성적인 요인이 되는 부분입니다. 대신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하나씩 한번 짚어보면서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우리가 그 전쟁에 대한 부분이죠. 지금 프랑스 오늘 뉴스입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휴전 합의가 난망을 거듭하고 있다. 어제는 이제 바이든이 얘기했던 것이 지금 생화학 무기를 쓸수 있다. 러시아가 그런 극단적인 상황까지도 갈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전쟁이 현재 장기화가 일부 진행이 되고 있는 양상들인데, 그런 이제 장기화가 진행이 되면서 또한 가지 봐야 되는 것이 시장이 점점 더 무뎌지고 있다는 거죠. 아, 쟤네들 또 전쟁해? 아직도 전쟁 중이야? 아이, 뭐야? 언제 끝나? 자, 이런 상황적인 부분이 되고 있죠. 처음에는 전쟁, 어떻게, 요즘 시대에 전쟁이라니. 그때 시장이 강하게 반영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조금 무뎌지면서, 아이, 뭐야. 통상 의례적으로 그런 지금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러시아가 좀더 강력한 부분에 대응이 또 다시 한번더 나온다면 시장이 다시 한번 출렁거릴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은 감안을 하고 봐야겠죠. 그래서 지금 2700포인트는 돌파를 했지만 여전히 러시아가 좀더 강대강 대치적인 부분 자체가 우크라이나와 이어지고 있는 상황적인 부분 감안한다면 상승폭은 제한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지금은 접근을 한번 해봐야 될것 같고요. 자, 추가적으로 또볼수 있는 것이, 자, 요번에 이제 FOMC 회의 관련해가지고, 그 다음 일정입니다. 우리가 매번마다 금리 인상을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정해져 있는 날짜에 금리를 결정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별표 쳐놨는 것, 이렇게 별표가 달린 것은 경제 전망을 함께 진행을 하는 달을 이렇게 별표를 해놓습니다. 그러면 지금, 요번에 이제 3월 15일에서 16일 날 경제 전망과 함께 금리에 대한 인상을 했고, 자, 그리고 올해 안에 지금 6회에서 7회 정도 금리 인상을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매이 5월달 5월 3일, 5월 4일 여기에서 0.5 정도를 한다는 얘기를 하죠. 그러면 한 3회, 3번, 3번에 대한 했던 그 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 나머지 이제 6월달은 좀 지켜보는 흐름이 나올 수 있겠고요. 후반기에 또 다시 한번 나머지 부분에 좀 조절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금리 인상을 했을 때, 시장이 과연 어떻게 움직였었느냐. 공교롭게도 제롬 파월 의장이 등장을 하면서 금리 인상이 시작되었던 것이 바로 2018년도였어요.
자, 우리가 2018년도에 대한 주가 추이를 보면서 한번 예상을 해 본다면, 자, 우리가 그때 2018년도로 돌아가서 그때는 금리 인상했을 때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 증시부터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2018년도 2월 달에 제롬 파월 의장이 지금 선임되고 난 다음에, 자, 2019년도까지 보면요. 자, 그 이후로 2018년도에 주가가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 나오고 난 다음 주가가 빠지고 난 다음 다시 한번더 반등을 붙이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속적인 이런 박스권에 대한 움직임을 보여오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자, 우리가 금리 인상 전은 유동성이 확대되는 시기고, 금리 인상 이후는 유동성이 축소되는 시기예요. 그러면 금리 인상이라는 것이 경제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건강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할수 있다라는 의미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데, 대신에 유동성 축소는 맞다는 거죠. 그러면 반등이 나타나더라도 전고점에 대한 돌파는 힘든 과정이 연출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지금 나스닥을 보더라도 2018년도에 금리 인상을 했던 시기로 돌아가서 한번 보면, 2018년도와 2019년도가 이어지는 부분에서, 자, 고점에 대한 부분, 2018년도 후반부터는 금리 인상을, 점진적 금리 인상이 했음에도 이제 불구하고, 다우 증시는 고점이 막혔지만, 나스닥은 오히려 돌파를 하고 넘어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결국에는 기술주 및 성장주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자체에 대한 영향을 그렇게 크게 받지는 않았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이제 경기 순환주, 경기와 관계가 되는 쪽에, 뭐, 소비라든지 제조업 쪽에 대한 영향이 훨씬 더 컸고, 테크 관련된 종목군들은 그렇게 큰 영향은 금리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요번에도 다시 한번더 마찬가지로, 금리 인상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나스닥 기술주와 성장주들에 대한 반등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반등은 앞으로도 우리가 금리 인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종목이 죽는다는 게 아니고 그것은 시대적 산업에 대한 변화로 인지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다우 증시를 보면요. 그러니까 지금 금리 인상이 앞으로도 진행된다고 봤을 때 다우 증시 같은 경우에도 반등 자체에 대한 모멘텀은 붙이겠지만 그 반등에 대한 부분 자체는 지금부터는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하단은 34,000 800, 35,000포인트부터 상단이었던 36,700 정도 포인트까지 여기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이제부터는 저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걸 뚫고 막 신고가를 간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얘기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금리 인상이라는 것을 이미 결과 나왔기 때문에 반등을 하더라도 그 반등은 제한될 것이다. 그럼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로 이런 상황적인 부분을 봤을 때 상승에 대한 폭 자체는 제한된다는 부분을 해석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반등이 나온다면 앞서서 지금 2700포인트에 대한 지지를 밟고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자리가 결국 이 자리 2770포인트입니다. 그럼 이 2770포인트를 쉽게 돌파할 것이냐? 그것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기 평에 대한 부분에서 막고 있고, 그리고 지금 위에서 떨어지고 있는 이 장기 평도 마찬가지로 저항으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런 저항에 대한 부분 자체가 닫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쉽게 돌파하기보다는 저항에 대한 움직임으로 일부 차익률을 넣을 수 있는 제한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 2770포인트 정도까지를 지금 지켜보는 전략이 맞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한 시장을 이끄는 키워드 두 가지를 같이 한번 보면, 우선은 첫 번째로 이제 최근 3일간 상한가 갔던 기업들을 보면 월요일, 화요일 날 강했던 게 바로 이제 사료 관련주였습니다. 사료 관련주가 강하게 움직이면서 오늘도 현대사료가 또다시 한번 점상을 갔어요. 그 41,000원까지. 저희가 이제 16,000원에 매수를 했는데 오늘까지 150% 올린. 점상을 가다 보니까 뭐 아침부터 시작해서 그냥 날아가는 거죠. 그 제가 볼때 이제는 꼭지를 한번 친것 같거든요. 그 오늘 아니면 저는 내일 정도에 고점이 한번 형성된 거래량이 한번 터질 거라고 봐요.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 그렇게 꼭 대응을 하시고요. 그래서 한번 꼭지 칠수 있고, 여기서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타났기 때문에 급락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자, 내일 시가 빠져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하단에 한 29,000원 밴드가 무너지면 그때는 좀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도 감안을 하고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이은 월요일과 화요일 어제까지 이슈가 됐던 것이 사료 관련인데, 사료는 왜 이슈가 됐느냐? 결국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대한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곡물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였죠. 자, 그럼 오늘은 철강 관련된 종목군들이 또 상한가를 갔습니다. 자, 이렇게 상한가를 갔던 이유가 뭐 오늘 철강 관련주가. 그 상한가를 갔던 것이 러시아의 철강 기업이 부도 사태의 위기에 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전쟁에 대한 장기화로 인해 가지고 지금까지 소외가 되어 있던 원자재라든지 원재료 관련된 그런 기업들이 사실 평소 때는 안 움직이다가 지금 소외가 돼 있다가 지금 국제적인 균형감이 떨어지면서 그쪽에 대한 수급이 쏠려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폭발적으로 지금 상승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상한가 하는 기업들은 지금까지 조금 소외되어 있고 러시아와 관련된 키워드를 가지고 있던 기업들에 대한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났던 거고,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다시 한번더 접근해서 먹기는 상당히 힘든 부분이에요. 대신에 원재료 관련된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기업들이 지금 현재는 상한가에 대한 기질이 상당 부분 내포되고 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최근 상승 종목군들에 대한 공통점이 바로 이제 인수위에 대한 정책이에요. 자, 오늘도 원전 관련 다시 한번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자, 차트를 보시면. 자, 원전 관련주 안에서 제가 이제 탑픽으로 보고 있는 것이 한 가지가 바로 이제 우진이라는 기업입니다. 자, 우진이라는 기업이 다시 한번 신고가를 돌려내는 모습이었는데, 자, 지금 현재 이런 원전 관련된 기업도 결국 정책, 정권 교체 이후에 인수위에 대한 정책 관련된 종목으로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3월 10일 당선 이후에 지금 연착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일부 조정이 나오더라도 일부 조정에 그치고 이걸 하락이라 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반등을 다시 한번 붙여나가는 구간이었고요. 뭐 에너토코라든지, 자, 뭐 이제 보성 파워텍이라든지 마찬가지로 지금 최근에 원전 관련주들도 계속적으로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우상향을 붙여내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건설주도 우리가 한번 같이 보죠. 대형주는 좀 건설주도 볼수 있는데, 자, 건설주도 3월 10일 날 이후에 적삼 띄우고 난 다음에 건전한 조정을 보이고 오늘 다시 한번 또다시 우상향에 또 들어주거든요. 이건 뭐 무슨 말이냐면 결국 방향을 우상향으로 잡아서 간다는 얘기입니다. 우상향을 잡아서 방향을 올려 나간다는 얘기예요. 이제 정권 교체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정책이 바뀌기 때문에 인수위에서 나오는 정책들에 대한 부분이 바뀌기 때문에 그쪽으로 보고 간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오늘 이슈가 됐던 것이 안랩, 오늘 상한가 갔는데 안랩도 마찬가지로 안철수 관련. 근데 이 안랩에 대한 상한가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뉴스가 나왔는 것은 총리설에 대한 부분으로 이슈가 됐는 거지만, 오히려 저는 인수위 정책에 좀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냥 지금 현재 이제 4차 산업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인 안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좋은 모습을 보였었고요. 나머지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도 상당히 다시 한번더 상승을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났었는데, 똑같이 지금 현재 안내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정책 관련돼서 뭐 메타버스나 AI,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종목군들도 최근에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링크 제네시스 같이 소개를 해드렸던 기업들도 지금 우상향을 계속 붙여나가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메타버스 관련돼서 안철수 위원장이 투자를 해서 큰 수익을 봤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런 과정들을 본다면 지금 이 인수위 정책에 대한 부분 자체를 우리가 좀더 꼼꼼하게 봐야 된다. 그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이제 소프트센 같은 경우에도 오늘 마지막에 다시 한번 급등을 나타내면 14% 올랐습니다. 자, 이렇게 오를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결국 의료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지금 방역 체계를 다시 한번 더 구성해보겠다라는 얘기가 발언이 나왔었거든요. 지금 시장은 생각보다 상당히 정책적인 것에 민감하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왜냐? 호재가 없는 시장이다 보니까 약간의 호재라가 드러날 때는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준다. 그렇게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장 관심 종목도 준비를 해봤는데, 세 가지, 뭐, 우선 이제 한미 글로벌, 한 번씩 다 보셨던 기업이에요.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건설 관련주입니다. 대신에 이제 건축 관리를 담당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일부 부실 시공을 잡아낼 수 있는 기업. 그래서 건설 정책에 대한 숨어있는 수혜주가 될 수 있는 기업. 자, 유벨룩스는 테슬라에 대한 급등으로 한번 투자 포인트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테슬라 급등할 수 있는 이유. 테슬라가 남다른 주행거리를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가 바로 자율주행의 독보적인 기술력입니다. 유벨룩스라는 기업의 자회사가 바로 팅크웨어. 우리가 아는 이제 아이나비를 제작하는 회사인데요. 이 유벨룩스에 대한 재평가. 자, 그리고 소프트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의료 빅데이터를 좀 더 활용하고자 하는 방안이 지금 나오고 있는 시점이라고 감안한다면 정책 관련해서 변화 가능성이 있다. 안철수 위원장 본인도 의사 출신이고 지금 안철수 위원장의 딸도 지금 이 코로나 관련된 연구를 하는 연구원입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이 빅데이터에 대한 활용도가 좀 더 높아질 수 있는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봤습니다. 자, 차트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소프트센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종목이 개별주다 보니까 윗꼬리가 많이 달려요. 위에서 끊어먹는 물량들이 많았는데 오늘 의미 있는 상승이 나왔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하단에 있는 자리가 이제 지지점으로 활용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자리가 이제 지지점으로 활용되면서 지난주 대비해서 지금 10% 이상 올랐는데 좀 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게 형성될 것이라고 보는 거고, 자, 한미 글로벌도 추세적으로 상승 계속 붙여 나갑니다. 자, 꾸준하게 소리 소문 없이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 앞서서 여기에서 급등이 한번 나왔던 적이 있는데요. 여기서 급등 나왔던 것이 이제 광주 현대 아이파크 사태로 무너졌을 때 이런 기업들이 떠야 된다 하면서 그때 한번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 자리가 지금은 이제 지지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저는 주가에 대한 변화 가능성 높게 판단합니다. 사실 부실 시공은 없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앞으로 민간 개발 늘어날 건데 이런 건축 관리 업체들에 대한 재평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유벨룩스. 유벨룩스도 지금 자율주행 관련해서 아직까지 큰 평가를 받지 못하는 기업이에요. 최근에 이제 금융 플랫폼에 대한 출시를 했음에도 이제 불구하고 한번 주가가 오르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이 갭을 메꾸고 지금 이 갭에 대한 부분이 지금은 저항에 대한 움직임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지금 오늘 의미 있는 상승이 나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고점에 대한 출하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기업도 한번 같이 보셨고 상승의 내용과 장중 흐름 체크는 텔레그램 들어오시면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계좌 부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 계좌를 바꿀 수 있는 시기,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시기라고 봅니다. 수익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신 분들은 한국경제TV나 어느 홈페이지를 통해서 문의를 하시면 되고요. 번호 159-0700번 연락주시면 또 상담원이 또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고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